한 가지 소식만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베타 포커스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네, 여러분, 사무용 노트북, 비즈니스 노트북, 초경량 노트북, 게이밍 노트북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최근에 생소한 노트북이 등장했습니다. ITX 스튜디오 노트북 들어보셨나요? 이 ITX 스튜디오 노트북은 지난 6월 1일 폐막한 컴퓨텍스 2019에서 엔비디아가 전 세계 크리에이터를 위해 발표한 새로운 노트북인데요. 오늘은 이 새로운 ITX 스튜디오 노트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터에 대해 알아볼까요? 다방면으로 가능성을 연 동영상 콘텐츠가 주목을 받으면서 유튜버를 비롯해 브로드캐스팅 자키 BJ와 또 플레이 디렉터 PD 등 스트리머들이 뜨고 있죠. 또 일상의 다양한 요소에서 영감을 얻는 포토그래퍼, 아티스트, 디자이너, 애니메이터, 에디터, 프로듀서들도 있고요. 또 산업 현장에서의 엔지니어와 디자이너 그리고 개발자도 있어요. 이처럼 창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우리는 창작자, 즉 크리에이터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답답한 실내 사무 공간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시간과 장소에서 창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된 일상의 모든 영역이 일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저작 도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노트북이죠. 그럼 크리에이터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창의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노트북은 좀 더 특별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바로 아이디어를 저장하고 디자인하고 편집하고 결과물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과 같은 단순한 업무를 넘어 성능도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늘 함께하기에 자신만의 스타일에 부합하는 디자인도 갖춰야 되고요. 또 휴대성을 위한 가벼운 무게와 배터리 성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미지 편집을 위해서는 어도비의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라이트룸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요. 또 영상과 방송 편집은 어도비의 프리미어나 블랙매직 디자인의 다빈치 리졸브와 같은 프로그램이 사용됩니다. 또 3D 모델링과 렌더링 및 애니메이션과 같은 전문 작업의 경우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 마야, 3DS 맥스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요. 게임 개발자에게는 언리얼 엔진, 유니티 등도 익숙한 개발 툴이죠. 엔비디아는 지난 컴퓨텍스 2019에서 콘텐츠 제작을 위해 고성능 PC가 필수적인 온라인 및 스튜디오 기반 크리에이터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엔비디아 스튜디오를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 스튜디오는 전문 SDK 전용 스튜디오 드라이버로 구성된 엔비디아 스튜디오 스택과 또 엔비디아 RTX GPU로 구성된 일종의 크리에이티브 플랫폼입니다. 엔비디아 스튜디오 스택은 크리에이터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다빈치 리졸브, 3DS Max, 마야 같은 크리에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최적의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세트인데요. 엔비디아 스튜디오 SDK,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용 API, 크리에이터용 엔비디아 스튜디오 드라이버가 포함되어 있다네요. 스튜디오 SDK는 렌더링, 비디오 편집과 처리, 또 2차원 벡터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작업 처리를 가속화해주는데요. AI 개발 산업 표준인 CUDA X AI 플랫폼을 활용해 이미지 업스케일링, 사진 태그, 영상 컬러 매칭처럼 크리에이터들의 시간을 소비하는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AI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엔비디아 스튜디오 드라이버는 오토데스크 마야 2019, 또 오토데스크 3DS Max 2020, 블랙매직 디자인 다빈치 리졸브 16, 다즈 3D, 다즈 스튜디오 등 어도비, 오토데스크, 블랙매직 디자인, 어비드, 에픽 맥슨, 유니티 등과 같은 유명 크리에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최신 버전과 호환성, 안전성 등 최적의 지원을 위한 테스트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스튜디오와 함께 발표된 노트북이 있는데요. 바로 ITX 스튜디오 노트북입니다. 엔비디아가 크리에이터를 위해 제시하는 노트북 플랫폼으로서 엔비디아의 RTX GPU가 적용되었다는데요. 빠른 레이트레이싱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복 작업을 위한 AI 처리, 고해상도 8K 비디오 편집 등을 가속화시켜줍니다. 또한 엔비디아 스튜디오 드라이버가 이러한 하드웨어 크리에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준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엔비디아가 공개한 엔비디아 스튜디오 영상 보실까요?
크리에이터들이 주로 사용하는 크리에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게임과는 또 다른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데요. 과거에는 CPU가 이 역할을 주로 담당하면서 부하도 많이 걸리고 성능이 떨어지는 CPU로 그만큼 작업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이를 위해 그래픽카드의 코어를 CPU처럼 활용해 애플리케이션의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GPGPU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엔비디아 RTX GPU는 크리에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작업 시 더욱 가속화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네요. 또한 크리에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그 특성상 시스템의 자원을 소비하는 형태가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또 안정성과 성능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기도 하는데요. 엔비디아 스튜디오 드라이버는 각 크리에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맞게 워크플로우를 향상하고 최적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전용 드라이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 새로운 게임이 나올 때마다 그래픽 드라이버가 업데이트되는 것처럼 크리에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되면 엔비디아 스튜디오 드라이버도 함께 업그레이드 되겠죠. 엔비디아는 RTX 스튜디오 노트북 플랫폼을 만족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GPU는 GeForce RTX 2060 및 쿼드로 RTX 3000 이상, CPU는 고성능 모바일 프로세서인 H시리즈인 인텔 코어 i7 이상, 메모리는 16GB 이상, SSD는 512GB 이상,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1080p 또는 4K 이상입니다. 노트북 제조사들은 이를 만족하는 노트북을 엔비디아로부터 인증받아 RTX 스튜디오 노트북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럼 엔비디아 스튜디오 드라이버는 인증된 RTX 스튜디오 노트북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튜디오 드라이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 드라이버라고 하는데요. 크리에이터라면 엔비디아 스튜디오 드라이버를 통해 자신이 사용 중인 크리에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RTX 스튜디오 로고가 인증된 노트북의 경우 엔비디아 스튜디오가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구 조건을 통과한 제품인 만큼 더욱더 안정된 작업 환경을 지원하겠죠. 한편 RTX 스튜디오 노트북은 엔비디아 스튜디오 발표에 맞춰서 에이서, 에이수스, 델, 기가바이트, HP, MSI, 레이저 등 7개의 글로벌 PC 제조사를 통해 17종이 발표됐고요. 국내에서도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RTX 스튜디오 노트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크리에이터들에게는 분명 게이머와는 다른 고성능이 필요로 한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것이 바로 RTX 스튜디오 노트북이 발표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베타포커스 아나운서 김수정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